네, 안녕하세요. 주간경제 3분 체크 권지은입니다. 자, 지난주 공매도 금지 그리고 CPI 발표로 물가 둔화세가 확실하게 보여지면서 국내 증시 정말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정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APEC 정상회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일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동안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과연 영국 관련해서 어떤 뉴스 나올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이날 신규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스톰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청약 증거금으로 2.3조 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신규 상장 첫날 어떤 움직임 보일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개별기업 이슈로는 농심에서 신라면 더 레드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KT가 강남구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LPR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됩니다. 네, 다음으로 화요일 21일 일정입니다. 이날 11월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한국 수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신규 상장 종목 두 기업이나 있습니다. 아웃도어 배낭 OEM, ODM 업체인 동인기현 그리고 탄소배출권 전문 업체인 에코아이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모 청약 일정으로는 평판형 트랜스 전문 업체인 에이텀이 있습니다. 주관사는 하나증권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HBM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날 또 주목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뭐 HBM 관련주들 정말 뜨거운 상승세 보여줬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또 국내 반도체주들에겐 어떤 영향 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베스트바이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 일정도 확인해 볼게요. 22일입니다. 지지난주 지하철 파업이 있었죠. 이날은 2차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행사로는 그린 비즈니스 위크가 11월 2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날 지난 F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지난 회의에서 2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었죠. 과연 11월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유가의 흐름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 23일 일정입니다. 이날 미국과 일본 증시는 휴장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이날 땡스 기빙 데이입니다. 이날 공모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Y 바이오로직스라는 항체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주관사는 유한타 증권입니다. 국내 행사로는 2023년 바이오 인천 글로벌 컴팩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24일까지 이틀 동안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또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만큼 고용 관련 지표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미국의 경기 모멘텀도 둔화되고 있죠. 전년 대비 소비는 위축될 걸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날은 땡스 기빙 데이 다음 날로 미국 증시는 조기 폐장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는 이날 3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일정도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시원한 상승장 기대해보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